자, 땡큐. 인간이란 존재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기억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 자, 제목을 조금 바꾸자 했습니다. 조건문 배운 거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더라? if가 지금 배우는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한다면 뭐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 뜻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무슨 뜻도 배울 거라서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때는 갑자기 또 명사절을 이끈다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조건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뭐 버르장머리 얘기했고요. 버르장머리는 조건절에서도 적용되지만 뭐에 무슨 절에서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시간의 부사절. 이 뭔데? 문장을 막 끊을게 해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When I met her, I was very happy. 방금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When I met her, I was very happy.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매우 행복했었대죠? 오케이. 그러면 When I met h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you very happy?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럼 시간의 부사절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문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간의 부사절이란 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부분을 시간의 부사절이라 했죠. 그래서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시컷 가르쳐주면 가끔씩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 will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랬어. 야, 이건 주절이야. 왜 건드려? 여기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에 있는 will은 있어야 되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번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더라. 현재 시제를 해야 된다더라. 이 따구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조건을 얘기하는 부분에 현재 시제로서 미래가 표현되는 된다는 거지. 주절에 있는 will을 왜 시비를 겁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팝퀴즈. 어디 갔어? 예? 그래서 뭐 너무 뻔한 문제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if it 어쩌고 저쩌고 a lot. 아이고야, 왜 색깔이 안 바뀌고 난리야. The road will be slippery. 됐습니까? slippery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당연히 찾아봤겠죠. 문제 풀면서 딱 봐도 생긴 게 앞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뭐 이거 sleep하고 관계가 있죠. sleep 뭐하 또 잠자다 이러지 말고 미끄러지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lippery의 뜻은 뭐다? 미끄러운. 어떤 시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 눈이 많이 내린다면 도로가 미끌미끌할 거야. 미끄러워질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if it snows a lot, the roads will be slippery. 됐습니까? If it snows a lot, the roads will be slippery. 자, a lot하고 a lot of가 다른 건 여러분들 중이니까 당연히 알 거고요. 얘는 어떤 시고요. 수량 형용사. 얘 뜻은 무슨 뜻이니까? 많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 어찌시죠. 어찌 눈이 내린다면? 눈이 많이 내린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much가 있죠. thank you very much. 어찌 고맙다고요? 매우 많이 고맙다고요. much가 많은 이라는 뜻도 있지만 많이 라는 부사로도 쓰이죠. if it snows mu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fail. 네가 실패할 거죠. 오케이. 만약에 얘를 넣으면 아주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너는 실패할 거야. 만약 네가 열심히 일한다면. 열심히라면 실패할 걸.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일한다면 이라고 해석되면 안 되고 일하지 않는다면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는 실패하게 될 거다. You will fail. 만약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work hard. 자,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할 것이 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unless you work hard는 같은 표현이 뭐다? 하고 나서 여기 어딘가 not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do가 딱 숨어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Don't work hard 하면 not이 제대로 들어간 거죠. If you don't work hard, unless you work hard. 그래서 자꾸 unless 보고 내 안에 not이 있으니까 뒷부분에 not이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
You work hard의 뜻은 분명히 네가 열심히 일한다야. 근데 unless가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면이 된다. 됐습니까?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을 고르세요 할 때 You will fail unless you work hard 가 아니고 If you work hard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fail의 반대말은 S로 시작하죠. Succeed야 success야 뭐야? Succeed죠. Success는 명사니까 You will succeed if you work hard 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fail을 succeed로 바꾸면 그때 답은 또 if로 바뀌겠죠. You will succeed if you work h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무슨 시 자격으로 왔다? 하다시는 여기 있고요. 만약 네가 어찌 일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부사로서 왔죠. 됐습니까? 예, hard도 주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 뭐 딱딱한, 뭐 hard stone, hard question, 어려운, hard worker, 부지런한 일꾼, 부지런한 딱딱한, 뭐 어려운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형용사로서의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는 어찌 심하게, 열심히 이런 뜻도 있고요. 뭔가 여기에 hard를 넣어도 비슷한 뜻이 돼요. If it snows hard 할 때 그때 hard의 뜻은 또 심하게 눈이 내린다면 이란 뜻도 되겠죠. 심하게란 뜻도 있고요. hardly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hardly는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빈도 부사할 때 배웠어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서 hard하고 hardly는 이번 추석 때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을 리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kind하고 kindly는 같이 모여서 송편도 먹고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as 원급 as입니다. as하고 as 사이에는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들어와서 누구누구만큼 어떤 이란 표현을 할 수 있고 누구누구만큼 어찌 빠르게 이런 거겠죠. I can run as fast as you. 난 너만큼 어찌 달릴 수 있다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나 부사인데 절대로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문장에 not이 있으면 이게 so로 바뀔 수 있다 했습니다. 무조건 so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때는 이 얘는 so로 바꿨어도 된다. 뭐 그런 것들 얘기했었죠?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혹시 이번에 안 나왔나요? 학교에서 인쇄물로 안 나왔어요 계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죠? 이거 그렇죠. 자이로 드롭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으면 This rollercoaster is as scary as the gyroscope. 그렇죠. Scary as the gyroscope.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무서운 정도가 같다는 얘기. 롤러코스터는 이 롤러코스터는 그 자이로 드롭 만큼 무섭다. 그러면 스케어리를 꺼내고 내가 S로 시작하는 녀석 스케어드를 넣을 수 있습니까? 스케어링을 넣을 수 있습니까? ing형이 들어가야 돼요? ed형이 들어가야 돼요? 롤러코스터가 이런 감정을 느낍니까? 이런 감정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일어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케어리 대신 쓸 수 있는 건 스케어 링도 가능하겠죠. 스케어 드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완성시키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요 틀림없이 얘랑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충분히 예상하셨죠? 자 일단 완성된 것은 Your job is not as funny as Jake's joke가 생각됐죠. Your job is not as funny as Jake's.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출제자라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단어가 몇 개 있냐면 as 하고 not 하고 funny 하고 as가 있으니까 네 개가 있어. 이 네 개의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어도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as 하나를 뭐로 썼다면 so로 있다면 여기에 답은 어떻게 바뀐다? Your joke is not so funny as Jake's도 될 수 있죠. 됐습니까?
부정문일 때만 not so 그 다음에 원급 나오고 as 이렇게 된다. not so 뭐 그냥 뭐 하나 넣어서 얘기하면 돼요. not so funny as가 됩니다. not so funny as. not이 없어질 때는 as funny as 밖에 안 되지만 not이 있을 때는 not as funny as도 되지만 not so funny as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많이 출제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표현 이거 미리 좀 열어볼걸. 뭐 어차피 써야 될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열자. 열고 열었다. 엄마야 엉뚱한 거 열었다.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날라댕기네. 엉뚱한 짓. 오히려 그렇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니. 자, 빨리 열. 아, 슈퍼컴퓨터 하나 살까? 탁 열면 바로 탁탁탁 열리게. 자, 그래서 your joke is not so funny as Jake's는 같은 표현이 뭐가 해야 될까요? 나는 이걸로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싶어. 제이크스 joke is funnier than yours.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거 위에 우리 문제 풀었는 거 해석하면 너의 농담은 제이크의 농담만큼 웃기진 않다. 제이크 농담이 더 웃겨.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Jake's joke is funnier than yours.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 표현에서도 내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절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 비교 표현에서는 이거는 비교라는 문법에서 모두 적용되는 주의사항이라 했어. 절대로 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비교 대상은 같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야지. 이렇게 하면 제이크의 농담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돼. 도저히 앞만 봐도 틀린 게가 없는 것 같아. 다음 좀 틀린 문장을 고르라고 다섯 문장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건 여기 원급이 왔는가 뭐 여기 not이 있으니까 얘 대신에 뭐 not이 없는데 여기 so를 썼는가 막 이런 것만 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것도 조심해야 되냐.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하고 있는가도 그러니까 여기에 제이크가 있어도 틀리는 거단 말이죠. 반드시 apostrophe s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교라는 문법을 어렵게 내려 그러면 많이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가 자, 어디까지 했냐? 이 사람이 지금부터 뭐 오늘 밤에 뭐 할 건데. 근데 그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돼 있어서고 배우들이 앞에 나와서 막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 틀림없이 can't understand 할 거야. 내가 지금 그렇죠? 더 잘 appreciate 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줄거리를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번 문장부터 어딘가까지는 줄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줄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어져야 돼. 지금부터는. 뭐 그렇더라도 원래는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뭐 이 문장 다음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리고 줄거리를 얘기할 때 내가 최소한 세 가지 요소는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등장인물, 배경, 그리고 스토리, 이벤트,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등장인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은 배경 설명이야.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앞으로 갈수록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 알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는 걸까, 지금? 앞에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쉬운 문장일 때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단계 읽고 내용 파악하면서 어디에다 형광펜치를 할 것 같다. 자, 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갑시다. 시작.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자, 이 문장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오케이. 자, 어딘가에 막 형광펜 칠해질 것 같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그것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도 보이고요. 그다음 7번 문장. 그러니까 6번 문장이 아까 뭐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 줄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뭘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오케이, 내용 파악됐을 거고 아무래도 저기 시칠할 것 같죠. 그 다음 7번 8번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입니다. 저런 8번이 저런 얘기하니까 8번 문장 If it fails, he must die.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캐릭터가 드러납니다. 캐릭터의 캐릭터가 드러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캐릭터라는 단어는 뜻이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뜻 중에서 이 문장에서 캐릭터는 이 뜻이고 저 문장에서 캐릭터는 이 뜻이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도 아주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9번도 계속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9번 문장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자, 9번 문장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최소한 두 군데는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10번을 딱 봤어요. 됐습니까? 10번을 쑥쑥 봤더니 One day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줄거리지만 6번부터 9번까지가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뭐 중국 공주인 투란도트는 뭐 엄청 아름다운 여자인데 여기 but이 왔어. 그쵸? but 엄청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는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포지티브, 긍정적인 거죠. 그쵸? 하지만 she is as cold as ice는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네거티브,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연결할 때는 and가 좋아, but이 좋아. 당연히 but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야 그러면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요거 얘기할 거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좀 하셨지 않나 싶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라 그러면 막 되게 어려운 수준까지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 요 표현 응용해서 김종국은 능력자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이걸 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왜 and가 아닌가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She is as cold as ice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만 따지면 사람하고 얼음을 비교하는 건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의 시적 허용이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y prince who must 뭐 끊어읽기도 좀 표시하면서 할까요?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이런 구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치려야 될 건 자, 이 Any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 거 눈치채셨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ant는 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must의 뜻이 두 가지, 중학생으로서 must는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뜻도 있고 He must be a spy 할 때 must 있고 He must go there 할 때 must 서로 다르죠.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riddle, riddle 셀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했고 됐습니까? 뭐 riddle, 영영풀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riddle의 영영풀이에는 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question이라든지 또는 puzzle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puzzle이 꼭 puzzle이라 뜻 말고 수수께끼라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할 게 있나? answer? marry? 그 다음 8번 문장에서는 당연히 보르장머리 찾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die의 뜻이 뭐? die하고 관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의 뜻은 달죠. 다이의 뜻은 죽다죠. 근데 얘 명사형은 뭐고 형용사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머스트하고 이 머스트하고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아까 머스트가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거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되면 짧지만 설명할 게 좀 많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일단 no one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는 것 같아. 그쵸. 단수 취급하고 있죠. has 보이죠. 자 no one 같은 이런 걸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그래서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의 해석이 그 누구도 그것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석하죠. 마치 not이 있는 것처럼 뭐 no나 not이나 비슷한데 차이점은 no는 no가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표현 아무거나 생각해보면 I have no money 이렇게 쓰죠. 그럼 뭐 I have 내가 뭐 여자 형제 없으면 I have no sisters 이렇게 쓰죠. 그러면 no는 무슨 시겠어? 형용사인 거죠. 어떤 money? no money. 어떤 sisters? no sisters. no는 형용사야. 하지만 not은 부사죠. 됐습니까? no하고 not의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부정주어에 대한 얘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보다는 여기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얘기할 만한 게 있죠. be able to 하면서 뭐 배운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it이 오면 왜 안 되는가? 왜 꼭 them이라야 되는가?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를 앞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에 대해서 할 말은 뭐고? 동격의 쉼표다. 됐습니까? 동격의 쉼표가 뭐 어쨌다고요? 이런 쉼표하고는 다르다고요. 근데 뭐 할까? 이런 쉼표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쉼표하고는 다른 이런 걸 보고는 동격의 쉼표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니? 여기에 얘가 thing인지 person인지 물건인지 사람인지 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얘 쳐다봤죠? 지금 뭐 체크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물건인지 사람인지 체크했고 문장의 시제가 뭔지 체크했으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 Who is죠? Tran dot 쉼표 Who is a Chinese princess? 그리고 동격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인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nese는 여기서는 중국인이야 중국어야 중국의야 그렇죠. 여기서는 국가 형용사의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차이나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차이나 프린세스가 아니라 차이니즈 프린세스. 그치 규준아. 너무 알고 있는 얘기 해갖고 재미가 없지 그치. 됐습니까? 프린세스 이런 걸 보고 여성형 명사라 하죠. 남성형 명사 나오죠. 프린스. 됐습니까? 뭐 지금은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폴리스맨 이랬는데 더 이상 폴리스맨이라 안 하죠. 요즘 뭐라고 불러요? Police Officer라고 부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Postman 이랬어 우편배달부를. 근데 더 이상은 Postman이라고 안 합니다. Post Officer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하지만 뭐 Prince, Princess나 Actor, Actress 같은 남성형, 여성형 명사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앞만 길어봤자 뭐다? 트란도트, 쉼표, a Chinese princess는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she겠죠. She's a woman of great beauty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woman of great beauty. 요걸 보고 설명할 거는 조금 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잠깐 불렀어요. 자, 일단 a woman of great beauty의 뜻은 뭐 끊어 있게 굳이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엄청난 미의 여성이 되겠죠. 엄청난 미의 여성. 우리말스럽게 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이란 뜻인 거죠.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뭐냐? 오브, 여기 있어요. 오브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처럼 써 있네요. 오브 플러스 형용사가, 아니, 오브 플러스 명사가 꼭 추상명사 아니라야 돼요. 오브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처럼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A woman of great beauty 하고, A 같은 뜻이 뭐냐? 이거 같은 말. 뭐다? 어. 선생님이 한 군데 틀리게 쓸 거야. 어디를 일부러 틀리게 쓰는지 잘 찾아보세요. 자, 여기 한 군데 틀렸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오케이. A woman of great beauty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A greatly beautiful woman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자, 여기 필요한 건 어떤 시가 필요합니까? 어찌 시가 필요합니까? 어찌 어떤 여성이라 해야 되겠죠? 어찌 어떤 여성이라고요? 엄청난이에요. 엄청나게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 색깔이 뭐냐? 얘가 지금 형용사야, 형용사. 그럼 형용사 꾸며줄 때 필요한 거는 어떤 식 꾸며줄 때 필요한 거는 어떤 어떤입니까? 무엇 어떤입니까? 어찌 어떤입니까? 여기 어찌 시로 바뀌어야 되죠. 부사가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greatly가 온 거예요. 여기는 greatly. 그래서 어찌 어떤 여자 greatly beautiful woma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여기에 beauty는 이번에는 명사죠, 명사. 그렇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미라고 할게, 미.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어찌 아름다움입니까? 어떤 아름다움이 필요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전에 greatly 됐던 게 이번엔 great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와야 되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김종국 같은 애를, 김종국의 별명이 능력자죠? 그러니까 김종국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요? 김종국 is a man of great ability라고요. great ability가 뭐겠어요? 어떤 뭐? 어떤 뭐? 엄청난 능력의 남자란 말이죠. 엄청난 능력. 얘 명사죠, 명사.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같은 뜻이 뭐란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이거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greatly, beautifully, beautiful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어떤하고 명사, 여기엔 형용사가 of를 썼다면 형용사 명사가 와줘야 돼요. 어떤 것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엄청난 미의 여성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우리가 이게 좀 더 편한 표현이죠, 이 표현이. 이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야, 사실은. A greatly beautiful woman.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됐습니까? 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얘가 명사가 형용사 됐더니, 그렇다면 형용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부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벗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 얘기했습니다. 엄청 예쁘면 긍정적이죠. 하지만 마음씨가 아주 냉혈한이에요. 냉혈한. 이런 걸 보고 냉혈한이라고 그러죠. 냉혈한인 건 부정 네거티브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딴 거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요. 내용상 틀린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6번 문장 정리하면 동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의 여성, 뭐의 남성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씨가 바뀌는 거, 품사가 바뀌는 거 주의하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해석하면 뭡니까?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그 어떤 왕자라도 대답을 해야만 한다. 답을 해야 된다. 무엇을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니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뻔하죠. 그렇죠. 이거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다. 예외적으로 사용된 경우다. 예외적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떤 왕자라도 girls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의 뜻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not도 없고요. 게다가 묻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게 있을 때 쓰는 게 N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이런 종류의 단어도 있었어. without이라든지, I have little money라든지, never라든지, hardly라든지 이런 것들은 not은 아니지만 not의 뜻을 품고 있어. 그런 경우에도 any를 쓰면 그건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일반적으로 쓰인 거야. 하지만 여기는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 뜻은 어떤 왕자라도 라고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밑에 재미없게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라면 이 자리에 얘 말고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선택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위치 된다? 안 되죠. 대신 당연히 되죠. 생략은 안 되죠. 주격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who와 that이 있다. 됐습니까? 목적격이 아니라서 생략은 불가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any prince. 앞만 길어봤자 이거 he죠. 그쵸? 그러면 he가 want라는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he want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중3 2학기 말에나 만날 거라 했어. 됐습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이걸 문법적으로 선행사라 부르죠. 선행사라고 부르는 녀석이 3인칭 단수고 전체적인 시제가 계속해서 여기는 현재 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로 현재 아니면 현재랑 관련이 있는 어떤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10번부터 이런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 원래는 요거 틀렸어요. 이거 원래 이 시제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원래 이 시제 말고 딴 시제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 줄거리 설명하느라고 이걸 써버렸네요. 원래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거랑은 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어느 날 이 말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하고 이 시제는 원래는 안 어울립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는 과거 시제로 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는 현재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뭐야 wanted도 아니고 아니 wanted도 아니고 want도 아니고 want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Mary 뒤에 뭐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머리에 비상등이 들어오면 됩니까? 이거 틀렸다라고 바로 비상등 들어야 되는 건 바로 뭐 있으면 안 되죠. Who wants to marry with her?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거 시리즈가 있죠. 그쵸? 내 뒤에 전치사 오면 안 돼 시리즈. 얘도 있었고. 뭐 지금 보이는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기억 날랜가? 됐습니까? 그 다음 얘 기억 날라나? 그 다음에 중1 때 이미 만났던 이 친구도 조심하라 했죠. 정신 차려! 아, 다 알고 있어서 조른 거죠. 그래서 뭐?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Attend the meeting, Greet the teacher, 그 다음에 뭐?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discuss 뭐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 안 된다고요. discuss the problem. greet 뭐하다? 인사하다. greet to him 하면 안 된다고요. greet him. greet the teacher. 그니까 얘 뜻은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란 말이야. 내 안에 이미 about이 있어. 또 쓰지 마. 이건 그냥 인사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to 또 쓰면 안 돼. attend 뭐하다? attend the meeting이죠. 참석하다.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돼.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됐습니까?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되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되죠. enter the room, visit Korea. 됐습니까? 지금 얘기했는 것들은 무슨 시리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명칭으로 익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헤이.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위시 있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이구 엄청 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리 길어봤자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그녀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그 다음 문장에 he 나오죠. 됐습니까?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그래서 관계사 절은 역할로 얘기하면 명사 같은 역할한다, 형용사 같은 역할한다, 부사 같은 역할한다. 형용사 같은 어떤 시 역할하죠? 어떤 시 역할하는데 길어졌으니까 내가 이 표시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 쳐다봐? 프린스 쳐다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f he will fail 하면 안 된다는 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는다면 만약 그가 실패하는데 무엇을 실패하는 거지? 만약 그가 무엇을 실패한다면 그는 죽어야만 합니까? 세 가지 문제에 대답을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뭐 죽어야 된다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감사합니다. fail은 누구처럼? fail은 want처럼, enjoy처럼, like처럼, try처럼을 설명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야. fail은 want처럼입니다. 그래서 if he fails to answer three riddles예요. 됐습니까? fail은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fail to do 밖에 안 돼. If he fails to answer three riddles, he must die. 만약 그가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fail한다면 됐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if보다는 좀 더 폼 나는 unless를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가 뭐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unless 쓰고 싶으면 똑같은 표현 뭐가 된다? unless he succeeds 하면 되겠죠. unless he succeeds he must die도 똑같은 내용 전달되는 거 맞죠? succeed라는 동사에 s 붙이면 되죠. unless he succeeds가 무슨 뜻이다? 만약 그가 성공하지 못한다면이니까. 됐습니까? unless he succeeds he must die. 됐습니까? if he fails he must di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die에 대해서 파생어 할 거라 했는데요. 일단 명사형은 뭐죠? 명사형의 뜻은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형은 무슨 노트? death죠. 됐습니까? death note라고 들어봤죠. 이게 죽음이라는 명사형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형. 형용사형의 뜻은 죽은이겠죠. 죽은. 죽은은 뭐예요? dead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생어들 die 죽다, death 죽음, dead 죽은. 그러면 나는 dead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dead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면 되겠네. 그렇죠? dead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He must be dead. 해도 되겠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동사 된다며. 알겠습니까? He must be dead. He must die. 자, he must를 he can't로 바꾸고 싶어. 그리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he can't live 또는 surviv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survive 뭐 하다? 생존하다. he can't survive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 어휘 확장시키고 있어. 생존하다 survive 죽다 d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 뭐 중요한 거 뭐 뻔한 거 뻔한 시험 문제 다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자,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왜 it이 안 되느냐. 얘는 지금 뭐를 안 만기로봤자 한 거니까 three widows 복수형의 명사를 잡아왔으니까 it이 될 리가 없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widows. 그 세 가지 수수께끼를 이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완료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이거? 현재 완료면 맨날 그거 따져봤잖아.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부사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 녀석. 이게 무슨 뜻이길래 여지껏 또는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요. 무슨 냄새가 확 난다. 경험적이죠. 그 누구도 그것들에게 대답을 한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구도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현재 완료 시제 나온 김에 조심해야 될 거.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그랬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3 days ago 무슨 뜻이야? 3일 전에. 언제? 3일 전에. last night 이런 거 같이 못 써요. 왜냐하면 3 days ago last night 전부 다 어떤 느낌이야? 쿡 찍는 느낌이라고요. 현재 완료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how many times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다 했지. when에 대한 대답과는 못 쓴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뭐 나온 김에 현재 완료 시제 복습 겸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건 여기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죠? 그쵸? 김종국 is a greatly able man 할 때. 그래서 able의 뜻은 어떤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었고요. 파생으로서 명사형 만난 적이 있죠. 그쵸? 능력이 뭐였더라? ability 됐습니까? capability ability. 그래서 이제 선택된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 can을 배울 때 썼던 can이 몸 I can swim 할 때 can은 I am able to swim 하고 바꿨을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be able to가 has 플러스 pp를 만들려다 보니까 been able to가 됐죠. 됐습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냐. 이거를 막 단어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바르게 배열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얘를 열심히 일시키세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at. 뭐라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뭐라고요?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바빠서. 됐습니까? 꼭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왜 됨이냐 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도
대답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했었다고 했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능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까. 부정주어 썼고, 뭐 부정주어니까 여기에 have 있으면, 야 이거 he have, she have가 어딨냐, 얘 he, she처럼 행동하는데. 됐습니까? 이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로 문법적인 것도 설명드렸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줄 거다.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줄거리 얘기해준다 했죠. 줄거리 안에는 등장인물,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설명이다? 캐릭터 설명이죠. 그렇죠. 캐릭터가 무슨 뜻이 있어요? 등장인물이죠. 그렇죠. 등장인물 소개하고 있어. 어느 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야. 외모는 어때? 엄청 예뻐. 남자야, 여자야? 야, 프린세스래잖아. 여자지, 당연히. 됐습니까? 이런 등장인물인데, 근데 여기 법부터는 등장인물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 성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 이 문장이 하고 있는 건 캐릭터도 얘기하지만 캐릭터즈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죠. 캐릭터가 무슨 뜻도 있다? 성격. 됐습니까? Chinese 캐릭터 할 때도 캐릭터가 쓰입니다. 그때 캐릭터는 또 무슨 뜻도 된다? 문자, 글자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세 가지 뜻, 등장인물, 성격, 그 다음에 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얘기는 characters,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 아주 뭐 긍정적인 성격인가요?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이게 이 문장도 사실은 이 투란도트의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뭐를? 지적 능력을 중요시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적 투란도트는 어떤 지적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수수께끼를 내고 대답을 해야지만 인간 뭐 나랑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뭘 보여준다? 이 가치관을 나타낸다는 거. 됐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리들도 아니고 두 가지 리들도 아니고 세 가지야, 세 가지. 됐습니까? 그럼 이어질 우리가 미리 이것도 보고 미리 알 수 있는 건 이제 줄거리에 어떤 리들과 어떤 리들과 어떤 리들을 내는지 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렇죠? 뭐 결혼하고 싶으면 어떤 왕자든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실패하면 집에 가면 되나가 아니고 실패하면 죽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8번 문장은 한 번 더 투란도트의 캐릭터를,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이런 성격을 보고 형용사로서 여러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될 어휘는 투란도트 is very cruel 한 사람인 거죠. 그쵸? cruel이 무슨 뜻이겠어요? 잔인한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은 smart한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란도트의 성격은 cruel, 잔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권력이 없다면 이런 짓도 못하죠. 그쵸? 하지만 권력이 있잖아. 얘가 왜 권력이 있습니까? Chinese princess니까. 아빠 쟤 죽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고대 중국은 매우 강대국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 어느 나라에서 쓰여진 작품이지? 이거 어느 나라에서 투란도트 어느 나라에서 쓰여진 작품? 이탈리아지. 그러면 15 어쩌고 저쩌고 년도에 우리는 이탈리아와 중국이 서로 이미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탈리아 사람 중에 혹시 중국 가가지고 뭐 일기장 비슷한 거 쓴 사람 있지 않나? 응? 성은 마시던데. 마르코 폴로라고 있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번 문장은 죽으면, 아니 뭐야, 실패하면 죽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쵸? 다 죽었단 말이죠, 그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가 어떻겠어? 누군가가 당신과 결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소문 들으면 아이고 또 송장 하나 치겠네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0번 문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순서대로 쭉 됐습니까? 머릿속에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럼 만나봅시다. 자, 그래서 시작은 뭐인 뭐죠? 됐습니까? 뭐인 뭐? 이거부터 시작하죠. 트란도트, 쉼표, 차이니즈 프린세스, 안만기라보다 쉬니까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자, 이거 외워 놓으세요. A woman of great beauty. 뭐라고요? Great beauty. A greatly beautiful woman. A greatly beautiful woman. 뭐 했어, 어제? 응? A greatly beautiful woman. A woman of great beauty. 아, 둘이 교대 근무하기로 했어? 야, 이번 시간에 내가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네가 줘라, 이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트란도트 얘 셀 수 있으니까 Chinese princess 안만기럽다 쉬니까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해? 뭐 이런 거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거 길다란 거 그녀와 결혼하 는 것을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의무사항이 있죠. 뭐 해야만 합니까? answer 해야만 하죠. what? three riddl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장, 선생님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외워요? 당연히 네가 한꺼번에 외우려는 거 안 외워지지. 잘라서 외워. 끊어 있게 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됐죠? 그래서 뭐? Any princess,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Who, 안만기로 봤자 했더니 그거니까. Who wants to marry her? 자,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뭐라고요?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안만기로 봤자 이제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있습니까? 뭐 any 어쩌고 저쩌고 who 어쩌고 저쩌고 얘는 왜 does가 들어있냐 뭐 Mary Witter 하면 왜 안되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빠뜨린 것 같은데 얘는 두 가지 뜻 아까 빠뜨린 거 설명 좀 하면 얘는 무슨 여기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게 obligation 의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쵸. 근데 얘 안만기로보자 하는 거 꼭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선 has to answer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has to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자, 근데 must가 he must be a spy 하면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 He must be a spy.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이 뜻일 때는 have to나 has to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니까 이걸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 이 뜻일 때를 강한 긍정의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한 긍정의 추측을 갖고 있으면 강한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겠네요. He can't be a spy. 는 무슨 뜻일까요? He can't be a spy.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파이가 될 수가 없다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중간에 좀 애매해. 아, 스파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he may be a spy 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뭡니까? 아, 뭐 해야만 돼. 어, 뭐 실패했어. 어쩔 건데. 이제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죠. 만약 그가 뭐 한다면? 실패한다면 뭐 하는 것을?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은 없지만 했어요. 됐습니까? fail은 누구처럼 이란 얘기도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실패하면 뭐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죠. 됐죠? 오케이.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뭐? If he fails, he must die. 너무 짧아서 한 문장 더 붙였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설명할 게 좀 많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그 시제를 쓰고요. 능력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주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뜻이 됐고요. 부정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뭐라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했죠.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them. 됐습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아닌가? 맞죠? 예. 자, 이렇게 순서대로, 아, 이 얘기 했으니까 이 얘기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림이 쭉 그려집니다. 그래야만 해요. 이제 슬슬 고등부 준비해야죠. 뭐, 고등부 선행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고등부 선행은 어려운 단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단어를 달달달달 외우고 앉는 거는 아니라고 봐. 됐습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크기와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 선생님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던데 나도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해볼까? 뭐 왜 이 말을 한 다음에 왜 이 말을 하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보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 문장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읽고 끊을게 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고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대답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 알고 있었던 거면 그냥 있으면 되고요. 듣고 어, 내 말이 맞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되고요. 몰랐던 거면 필기고 가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시작 가볼까요? One day. One day, a brave princess, a young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Okay, one day, 뭐 언제, 누가다. 뭐 얘는 이렇게 쭉 가져야 되겠죠. 이거 통째로 외웠으니까.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붙어있죠. 그렇습니까? One day, a brave princess, a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오케이. 그래서 뭐 10번, 11번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그러니까 여기에 brave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질 거라고? 이런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글의 내용을 미리미리 추측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라지죠. 됐습니까?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이런 구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나요? 네, 다행히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네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케이. 뭐 짧지만 두 문장으로 끝났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내가 뭘 갑자기 봐버렸어. However를 봐버렸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두 문장이지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에다 형광펜을 칠할 거냐? 뭐 brave. 됐습니까? 반대말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네, brave가 있기 때문에 11번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는 당연히 뭐 여기서까지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Fall in love with. 됐습니까?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요거 통째로 외워둬야 되고. 자, 사이트에서는 사이트란 단어를 분석하면서 내가 파생어를 할 거야. 됐습니까? 파생어. 얘랑 관계 있는 뭐. 얘 지금 품사는, 사이트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뭐 동사형은 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t first sight에서는 첫눈에 란 뜻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전치사 붙여서 at first sight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만한 거 있나? 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he becomes the first man. 자, the first man. 더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the best. 최상급 더 좋아한다 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 뭐 the second, the first, 순서를 맡아낸 말들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the same, the only 이런 형용사들 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더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알 거고요. 이거 지나간 뭐 중간고사 때 쳤던 시험 문제 그거죠. 그렇죠, 그 문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할 거냐. 얘는 굽니까? 형용사 굽니까? 형용사 절입니까? 구죠. 나는 형용사 절로 하고 싶어.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형용사 절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절로 바꾸면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주어를 부활시켜 놔야 되죠. 그리고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눈치를 좀 봐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하면 이제 형용사적 용법 선생님이 쭉 설명하면서 막판에 뭐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떤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 기억나죠?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한 번씩 다시 한번 함께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뭐 이런 것도 얘기한 적 있었죠. 형용사적 용법 나온 김에 뭐 그런 것들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게 없네. 자, 어느 날 한 용감한 왕자가 투란도트 대신 왔겠죠. 당연히 투란도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찌 또는 언제 처음 봤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요, when he sees her first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 되죠. When he, any, 어디 갔어? When he sees her first가 뭔 뜻이야? 그가 그녀를 어찌 뭐 할 때 봤을 때 이 말이죠. 그렇죠?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사이트에 파생어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트의 동사형은 뭐다? see인 거죠. 됐습니까? 보다 see. 보기, 뭐 시야,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이트죠. 됐습니까? 처음 봤을 때 라는 뜻이죠. 첫눈에,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첫눈에 반했다. 오케이. 자, brave의 뜻은 용감한이죠. 됐습니까? 얘 반대말이 뭐냐? 반난 적 있어요, 여러분들.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됐습니까? cowardly였죠, cowardly. 됐습니까? 자, cowardly, brave. 자, 보통 ly 붙으면 부사 아니었나요? 그쵸? 근데 얘는 cowardly가 비겁한, 겁많은 이런 뜻이야. 그러면 cowardly가 있으면 아이고, r이 하나 빠졌네? 여기 r 있습니다, r. cowardly. 자, 그러면 얘 어떤 단어가 존재하냐? coward란 단어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꼭 생긴 게 그거 같지 않냐? friend, friendly. love, lovely. 자, friendly는 ly가 붙었지만 형용사야. 왜? ly를 떼버린 friend는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부사가 되죠. 하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coward의 뜻은 뭐겠어? 겁쟁이겠죠. 됐습니까? 겁쟁이 coward. 겁 많은 cowardly.
뭐 어쨌든 브레이브 프린스는 안만기려봤자 히니까 4에 S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 falls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자, 절로 바꿔보자 했죠. 그러면 이게 해석의 그는 세 가지 모든 수수께끼에 대답을 한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쓸 건데 일부러 두 군데를 틀리게 쓰겠어. 됐습니까? 어디를 일부러 두 군데 틀리게 쓰는지 보세요. Who answer all three riddles. 어딘가를 고치면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다였는데 얘 만났으니까 야 나 관계사 할래 하다 다짜 떼버리고 어떤 씨 역할을 시킨대. 그래서 모든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답하는 첫 번째 남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는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일부러 틀리겠습니다. 자 The First Man 안만 길어봤자 He죠. 얘 일단 눈치 봤죠. 그러고 나서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얘 당연히 뭐 그렇죠. Answers. 난 선생님 이것이 너무 싫은데요. 그럼 알았어. 얘 빼고 그럼 이거라도 해. Can이라도 써. 뭐 이러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한 군데 더 틀린 건 뭐냐 하면 후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겠죠. 선생님 The First Man 사람인데요. 후가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야. 이게 선행사가 특별해졌어 안 특별해졌어? The best, the first, the only, the same 이런 거 붙어있으면 관계대명사 무엇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 배운 적 있냐 하면 그렇죠. 이걸 쓰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 원칙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교과서에서 바뀔 수도 있어. 이게 뭐야, 자연과학이야 인문과학이야? 인문과학은 사람들끼리의 합의와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의 합의와 약속이 바뀌면 규칙도 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늘 이런 식으로 대서 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놓고 고등학교 되면 여기 후 있는 거 만나게 만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는데 생략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신 네, 여기에 이 친구 보이죠? 그럼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부를 거고 주격이라고 부를 거고 생략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짧지만 두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9번하고 10번도 요렇게도 왜 이 덩어리 다음에 이 덩어리가 나오는지도 연결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아무도 지금까지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왔으면 뻔해. 뭐 한 놈이 뭐 해낸 놈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뭐 한 용감한 왕자가 막 사랑에 빠졌고 첫눈에 빠졌고 그래서 대답한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냐, 이 글이 무지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가 사실 들어가면 엄청나게 길어졌을까요? 여기에 막 투란도트가 뭐 첫 번째 퀴즈 했더니 대답하고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리들 대답하고 세 번째 리들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해버렸어? 생략돼버렸죠. 됐습니까? 그럼 그냥 전부 다 성공했다 이렇게. 중간 너무 길어지니까 뭐를 확 빼버렸어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1번 다음에 만약에 12번 문장이 투란도트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페어한 사람이라면 그쵸? 페어 어떤 공정한 사람이라면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 so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이어지는 말로.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서 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12번 문장에 so가 아니고 뭐가 떡하니 보인다? however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다. 못하게 된다는 얘기 못하게 된다는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 이 부분 본문 다 했죠 학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왜 하기 싫은지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 그렇죠? 왕자가 못생겨서 그랬나봐요.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자 내가 어떤 조건을 걸었어 동생한테 그쵸?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근데 그게 동생이 해버렸어 그쵸? 그럼 나는 해주기가 싫어 근데 여전히 그러면 내가 뭐를 대기 시작합니까? 핑계를 대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죠 그런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됐습니까? 자, 두 문장밖에 안 돼서 바로 클래스 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렇게 보고 이제 뭔 얘기 요렇고 요렇고 요런 게 나오죠 언제 언제 어느 날 그렇죠 누가 다 어떤 용감한 왕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랑 그녀랑 언제 첫눈에 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도 성공 못했는데 나타났어 그래서 언제 one day 누가 다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when he sees her first 됐습니까? 처음 봤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그는 뭐가 됐다 그러죠 그렇죠? 뭐가 됐답니까? 이런 됐습니까? 모든 세 가지 수수께끼에 다 대답하는 인데 좀 짧게 했어 좀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됐습니까? 준비됐죠? 누가 다 he becomes 특별하니까 뭐 붙여서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he becomes 왜? 네일 아티스트 되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so가 나왔으면 글이 끝나고 와 오가 끝 이럴 뻔했는데 이놈의 however 때문에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however 부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질까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까 하는 시간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however Trundles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됐습니까? However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유야. 뭐 because he was very ugly.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몸에서 뭐 지독한 냄새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14번 문장입니다. 뭐 중요한 게 보이네요. 가볼까요?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이거 조금 요것도 뭐 단어 막 이것저것 막 섞어놓고 이거 대열해라 이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니 하는 문제도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됐습니까?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사실은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보다 훨씬 간단하게 얘를 표현할 수도 있어 쉽게 근데 이걸 쓴 거예요 이거 훨씬 간단하게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고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거고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니 지금 이거 형광펜 칠할 때 하는 거지 미안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끊겨야 되는데 너무 자주 끊겨가지고 이어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이어갑니다 그래서 14번 문장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뭐 이거 1, 2, 3, 4 하자 그러면 뭐 너무 쉽죠? 그렇죠? 1, 2, 3, 4, 5 중에 뭐냐? 그 다음에 a riddle of his own. A woman of great beauty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하네. A woman of great beauty,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요런 말 했으니까 요거 15번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15번 가보겠습니다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He asks her What is my name?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He ask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에이
이거 이렇게 한 다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if you answer incorrectly 한 다음에 you will have to die 이러면 성격이 누구랑 똑같은 게 돼버려? 트란도트랑 똑같은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the prince is not as cold as an ice 인가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쯤에서 이제 끊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17번 내용이 트란도트가 어떻게 하는지가 17번부터 나오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 근데 선생님 지금 깜빡하고 뭐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꺼내놨죠? 마음이 급하니까 막 달리네. 근데 아까 전에 뭘 하나 안 여는 것 같더라니까. 자 그거 좀 합시다. 됐습니까? 더 많아지기 전에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 또 까먹을 테니까. 어디 갔어? 중이 여기 있다. 그래서 줄거리가 시작되는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첫 시작하는 단어는 뭐였더라? 트란도트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트란도트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Ice fire 고르라는 건 장난친 거고요.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을 위해서 Japanese princess인지 Chinese princess인지 한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이거 말고 뭐 이게 멀티 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as가 as하고 so하고 둘 다 될 수도 있죠. 여기 보입니까? She is as cold as ice 해서 as하고 so 고라 했는데 둘 다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안 되죠. 됐습니까? not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she is not 이면 so cold as ice가 되는데 이건 not이 없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놨죠. 그렇죠? 그래서 a woman of great beaut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greatly beautiful woman. greatly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되니까 어찌 어떤 것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어떤 것의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 것 of를 썼을 때 어떤 것의 여성 하면 그게 이런 뜻하고 같다. 됐습니까? 자 다음 부분 이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라도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답해야만 한다. 자 이런 부분은 첫 글자만 쓰면서 빠르게 따라오세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자, so many는 이유를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상한 단어죠. princess, S 하나 더 쓸려다가, 동성 결혼 같아서 안 썼고요. who 대신 쓸 수 있는 건 that을 써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who든 that든 하시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문법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오는데 형태 주의해라. 그 다음에 메리는 전치사를 필요치 않는다.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 If he fails he must die. 근데 내가 여기서 장난으로 he must be를 썼으면 여기는 dead가 와야 되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장난으로 succeeds를 써놓으면 여기는 unless 써야 되는 건 얘기했습니다. unless he succeeds 그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이 없다 부분. 능력자가 없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대하조 it 있으면 틀렸다는 거.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저는 입이 열릴, 입 보고 열릴시키라 했습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riddles.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어느 날 용감한 왕자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죠. 준비됐죠? 시작. One day, a brave prince가 뭐한다? Falls in love with her. 그렇죠. At first sight. 맞습니까? At first sight.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이니까 원데이고요. 얘는 스펠링 좀 바꿔놔야 되겠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갈 때는 여기 브레이브 형용사니까 형용사형으로 카와 드리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별 차이는 없을 거고요. 변대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익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폴즈 하는 거 정도는 중1도 아닌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첫눈에라는 표현. When he sees her first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처음 봤을 때 When he sees her first, at first sight.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대답한 최초의 남자가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앞 글자만 쓰면서 빠르게 따라오 보겠습니다.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3를 비워놓은 건 내용 파악하고 있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He becomes the first man who answers all three questions. Ridd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형광펜 어디 칠할 것 같냐라는 거 생각하셨으니까 일단 당연히 however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빈칸을 놓고 뭐 들어가겠냐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12번 문장 자체를 어디다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문장이 12번 문장이 왜 11과 13 사이에 들어가야만 하는가라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뭐 여기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뭐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nothing more than a stranger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통째로 좀 외워 놓아야 될 거. 자, 요것도 이제 사실은 문법적인 걸로 설명하면 이거 무슨 급 표현이야? 그렇죠, 비교급이죠.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됐습니까? 뭐, 더 이상,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뭐 이상은 아니다? 낯선 사람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보다 더 하나도 나은 게 없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스럽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그는 낯선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보다 하나도 더 나을 게 없어. 이런 뜻이야. He'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He's nothing. 뭐 이상? More than a stranger.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익히셔도 되고요. 걔 아무것도 아니야. He'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precious한 존재다. precious한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낯선 사람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자, 12번, 13번 문장. 왜 12번 다음에 13번이 와야 되냐 하면요. 여기에다가 뭐를 써도 자연스럽죠. 여기다 어떤 접속사 하나 딱 쓰면 깔끔하게 또 떨어지죠. 됐습니까? Frando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ss. A prince.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그리고 요거를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전치사는 뭐 이제 전치사 피워놓고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는 이니까 to 들어간다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헤이. 요새 뭐 불안증 걸렸습니까? 뭐? 선턴 마에 물어뜯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문장에서는 뭐 이거 뭐 알죠?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4, 5 해봤더니 뭐라는 거 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riddle of his own의 뜻은 그 자신만의 수수께끼죠. 근데 얘는 착하게 몇 개 냈어요? 한 개만 냈죠. 됐습니까?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그래서 a riddle of his own 이 own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됐습니까? 얘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아까 뭐랑 되게 생긴 게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지금 own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신의 란 뜻도 되고 이건 형용사로서의 뜻이겠죠. 자신의 것 이란 뜻도 된다고 얘기한 거야.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소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신의도 되고 자신의 것도 된다고 얘기했어. 그 얘기를 왜 한 걸까? 됐습니까? 아까 그리고 얘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아,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뭐였더라? A woman of great beauty를 뭐로 바꿨을 수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걸 적용할 수 있는데 얘가 뭐도 되고 뭐도 된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한다니까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쌍따옴표 들어있는 말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한 거죠. 됐습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5도 갑자기 1, 2, 3, 4, 5 해보고 싶어졌다. ask 보는 순간. 됐습니까? he has. 뭔가 덧붙이는 말 하는 거죠. if you answer. 여기에 보리작물이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자리에 왜 correct가 왜 못 오는가? 왜 correctly가 와야 되는가? 됐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correct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네. correct는 무슨 c고 correctly는 무슨 c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c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근데 얘를 그 c로 바꿔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rrectly 바꿔 쓸 수 있는 거 r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됐습니까? if you answer correc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agree to die. 여기서는 뭐 할 것 같아요? agree to die 보는 순간 agree는 누구처럼 이란 거 따질 거고 그 다음에 die의 형태가 혹시 to die 말고 딴 거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 하겠죠. I will agree to die. 난 죽는데 동의하겠소. 동의할 것입니다. 자, 또 여기 있는 will 보고는 시비 걸지 마. 부사들은 여기 있어. 얘 주절이야. 됐습니까? 한 문장 끝났고요. 여기서 또 보리작머리 찾으시고요. If you answer incorrectly. 만약 네가 틀리게 대답한다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correctly, incorrectly 서로 반대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incorrect를 써도 같은 표현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말이 뭔지 또 따져보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하고 같은 말을 우리가 하는 순간 요렇게 한 편이 되는 거고 요렇게 한 편이 되는 거죠. You will have to marry me. 뭐 여기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ill have to가 나오는데요. will have to는 뭐랑 뭐를 한꺼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왔어. 예,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볼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 자,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중1이었다면 여기에 이거 말고 뭐가 써 있을까요? 뭐가 써 있고 이게 써 있겠지 뭐. 됐습니까? But Trundle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앞과 뒤는 서로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의외의 일이 생긴다. 의외의 일이라든지 그렇 순리대로 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나타날 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 however가 나온다. 왜요? 아, 왜 뜻이 그런데 그러나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좀 어려울리나? 일단 여기 so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so가 오면 이상해지 안 되죠. 그래서 so Trundle to marry him 이렇게 돼버려야죠. marries him 이렇게 돼야죠. so가 오면 안 된다. but이나 however 이런 것들. 자, 얘는 나중에 이제 이거 되게 조금 그리고 좀 어려워지는데 지금 다 설명하니까 많고. 자, 12번 문장이 왜 11번 다음에 나오냐. 11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는 뭐가 됐다. 그 왕자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대답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13번 문장. 그러니까 이 문장이 비어 있다면 뭐 그는 대답한 최초의 남자가 됐다는 얘기고 얘 없고 그 다음에 그는 트란도트에게는 뭐에 불과한 사람이다? 낯선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 그러면 여기는 뭐? 결혼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 그는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요?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들 11, 12, 13 문장 순서 뒤죽박죽됐을 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국어적인 거니까 제가 뭐 깊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좀 힌트를 준다면 13번 문장 앞에다가 시작할 때 뭘 써도 되겠습니까? 딱 봐도 뭘 쓰기 딱 좋아? Because 쓰기 딱 좋죠. 그러니까 12 다음에 13인 거죠. Because the prince is 그러니까 however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However, Trundle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하고 끝냈어. 그렇죠? 이 말을 안 하고 끝냈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 Why doesn't Trundle want to marry the prince? 라는 질문이 생기지. 왜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데? 라는 생각이 뜨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왜 결혼하기 싫은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못생겨서 결혼하기 싫대요? 냄새나서 결혼하기 싫대요? 아니죠, 다. 그냥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 됐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 보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야 너 내일 미팅 나갈 건데 그쵸? 미팅하고 나서 5시간 뒤에 결혼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싫겠죠 누구라도. 됐습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너무 뭐 트란도트를 비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통째로 좀 외워달라 했고요. 아니면 좀 끊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He's nothing. 뭐 이상은 more than a stranger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익히시든지 하시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이거예요. He's just a stranger to her.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는 단지 뭐일 뿐이다. 낯선 사람일 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He'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n의 뜻은 그때도 있고 그런 다음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if so, at that time, after that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뭐다? after that이죠. 나는 at that time하고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됐습니까? after that으로 합시다. 그 이후에 그런 다음 이렇게 결혼하기 싫어한 다음에 he then give 1, 2, 3, 4, 5 했더니 당연히 4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4니까 난 3으로 바꾸고 싶어. 어쩔래? he then gives a little of his own to her겠죠. 근데 바로 15번도 바로 해볼까요? 얘 1, 2, 3, 4, 5 해봤더니 이번에 얘도 4죠.
처음으로 바꿨더니 못 되겠다. He asks what is my name of her 되는 거 뭐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He asks what is my name of her 그녀에게 내 이름 뭐게?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 추상명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 앞에서 만났던 건 a woman of great beauty였죠. beauty는 명사죠. 그쵸? 근데 얘가 같은 표현이 아까 전에 그 문장의 그 부분에 같은 표현이 a greatly beautiful woman이었죠. 근데 얘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됐었다. He then gives her his own riddle 이래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조금 덜 부각되냐 하면 한 문제만 냈다라는 느낌은 좀 사라집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or을 못 쓰나요? 소유격이 있을 때는 소유격하고 관사는 충돌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더 my book이라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then gives her his own riddle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거랑 똑같은 거다? woman of great beauty가 greatly beautiful woman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이름 뭐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문, 이과의 조건문, 주요 문법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뭐부터 할까? 같은 말부터 할게요. 만약 네가 어찌 답한다면 바르게 답한다면이죠. 어찌시죠. 어찌시. 부사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correct가 있으면 틀렸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 If you answer correct 하면 틀려요. 얘가 하다십니다. answer가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고 대답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는 you라는 주어 다음에 왔으니까 동사로서 왔고 그러면 만약 네가 대답한다면 뒤에 필요한 건 어떤이 아니고 어찌시가 와서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 형태만 가능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얘가 correct가 오면 틀린다는 거. 됐습니까? correctly가 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you answer right이죠. if you answer right. 자, 여기에 right은 rightly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fast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Right도 그런 녀석이야. Rightly가 있긴 있는데 잘 안 쓰이고요. 없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얘는 올바른도 되고 어떤 올바른도 되고 어찌 올바르게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If you answer right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죽어도 correctly는 싫다. correct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correct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if you가 뭐 한다면 give 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준다면 무엇을 준다면 맞는 답을 준다면 그렇죠? if you give a 어떤 이래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If you give a correct answer. 됐습니까? 만약 네가 바른 답을 이때는 answer, 똑같은 answer인데 이번엔 명사야. 그렇죠? 것이야, 것. 그러면 여기에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이 와야 되겠죠. If you give a correct answer.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R로 시작하는 뭐죠? 그렇죠. If you give a right answer. 이래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die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to die 밖에 안 됩니까? 혹시 dying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내가 뭐라고 agree에 대해서 얘가 like 같냐 enjoy 같을 리는 없겠네요. 됐습니까? want 같냐 아니면 try 같냐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ying은 될 리가 없다. 그 말은 agree는 누구 같다? agree to do, want to do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스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박스 있는데 거기에 want라고 써있는 박스 딱 열어봤더니 agree하고 fail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같이 promise도 있고 plan도 있고 decide도 있고 decide to do, agree to do 됐습니까? 여기 있는 will은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주절이야. 나는 죽는 것을 동의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 그랬고요. If you answer incorrectly, 만약 네가 어찌 answer 한다면, 틀리게 대답한다면, 마찬가지 여기도 incorrect 오면 안 되죠. 어찌 incorrect 틀린, incorrectly 틀리게. 내가 필요한 건 어떤이 아니고 어찌시니까 반드시 incorrect가 아닌 incorrectly. 그러면 같은 말은 틀리게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말은 W를 시작하는 뭡니까? Wrong이죠. If you answer wrong. 됐습니까? 자, wrong하고 right하고 되게 비슷한 성질이 있죠. Wrongly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떤 틀린, 어찌 틀리게 다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다 했으니까 나는 incorrectly는 꼴도 보기 싫어. 난 incorrect를 꼭 쓸 거야. 아까랑 똑같죠? If you give an incorrect answer 해도 다 같은 표현이겠죠. 만약 네가 준다면, 무엇을 준다면, 어떤 무엇을 준다면 incorrect한 answer를 준다면 incorrect answer야, incorrectly answer야. answer가 명사입니다. incorrect answer야, incorrectly answer야. answer 됐습니까? If you give an incorrect answer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요. If you give a wrong answer 같은 표현이겠죠 또. 됐습니까? 내가 지금 형용사 써서 똑같은 얘기한 거야. 우리 본문에 있는 건 부사 써서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막 이런 것도 막 보이죠. 그렇죠? 안 그래? 뭐야? 꺼져 뭐야? 또 뭐가 있었냐? 뭐 얘도 있었고 뭐 생각나죠? 그렇죠? marry, enter, visit, attend, discuss, marry, greet 됐습니까? 네. 전체다 넣지 마세요. 자, will have to 언제 뭐를 표현하고 싶다? 미래의 의무를 표현하고 싶고 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will must die and we must marry 를 쓸 수 없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미래의 의무는 w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미래의 의무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너는 나와 결혼을 해야만 하게 될 거예요. 틀리게 답한다면 어찌 한다면 incorrectly 하게 answer 한다면 if you answer incorrectly. 자, 그래서 뽀드득뽀득 15번 왔고요. 자, 앞에 11번 문장의 내용이 뭐였더라? 그가 되죠. 뭐가 됩니까?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한 첫 번째 남사람. 근데 however 어떻어요? 그러나 트란더트는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응? 왜 그런데? 왜 결혼하고 싶은데? Because he is nothing more than a 뭐라고요?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뭔 허? To her. He's just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그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난 뭐 어쨌든 방법을 뭐 나는 너랑 결혼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 그래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누가 대책이 나와 누가 대책을 생각해낼 차례야? 프린스가 대책을 생각해낼 차례죠. 그래서 생각해낸 대책은 뭐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도 그럴게. 네가 나한테 어떤 조건을 걸고 나한테 뭐를 하라고 시켰잖아. 어떤 조건을 걸고? 네가 세 가지 질문을 다 답한다면 결혼해줄게. 안 그러면 죽을 거야. 했지?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게. 나도 너한테 수수께끼를 낼 거야. 바르게 답하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죽어줄게. 난 죽는 것을 동의해줄게. 하지만 네가 틀리면 네가 죽어야 돼! 가 아니고 나랑 결혼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이제 발등에 그러니까 해서 17번 문장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행동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은 뭐였다? So,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가 아니죠. So가 아닌 but 또는 그렇죠. 그러나 누가다? 투란도트는 원치 않죠. 무엇을 그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세 토막이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however 투란도트 시제 현재니까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그렇습니까? marry with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왜? 얘가 왜 결혼하기 싫은데 못생겼어? 냄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because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까? 낯선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녀에게는. 뭐 여기 이렇게 잘라도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뭐 he is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뭐라고요? he is nothing. 뭐? more than a stranger. 그렇죠.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해서 해결할 차례? 남자가 프린스가 등장해서 할 차례죠.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그러자 이런 말 해야죠. 그러자 그가 주죠. 그렇죠? 그러자 그가 줍니다. 뭘 누구에게 줍니까? 그녀에게 주죠. 뭘 줍니까?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주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이어진 건 덧붙이는 말을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자 그가 줍니다. He then gives her what? A riddle of his own. 뭐라고요? A riddle of his own. A woman of great beauty. 있습니까? He then gives her.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덧붙이죠. 됐습니까? 덧붙이면서 쌍따옴표는 만약 네가 어찌한다면 제대로 바르게 대답을 한다면 내가 뭐 할 거래요? 동의할 거래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죽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나 만약 네가 어찌 대답한다면 틀리게 대답한다면 너는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나랑 결혼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나를 잘해줘. 오케이.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요게 빠졌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냈으면 What is the riddl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he as가 나올 차례네. 미안합니다. he as 덧붙입니다. 그래서 he as if you answer correctly. 어찌시 if you answer correctly 난 동의할 거야. 자, 시제는 미래죠. agree to die. 됐습니까? 만약 네가 어찌 대답하냐면 만약 네가 대답한다면 틀리게 대답한다면 if you answer incorrectly wrong 너는 나랑 결혼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you will 미래의 의무 will have to. 됐습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만나 봅시다. 그는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세 가지를 다 대답한. 근데 순리대로 안 흘러가니까 시작은 뭐 첫 글자만 쓰고 따라옵니다. However, 트란노트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doesn't 하면 될 거예요. does not 했네요.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게 될 시험지 답지인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는 뭐에 불과하다?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 가볼까요? He is more than a stranger to her. 그렇죠. 이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STRANGER.
He's nothing more than, he's just a stranger to her. 자, 그러자 그가 수수께끼,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여기에 then은 뭐 비교급이니까 여기에 뭐뭐 보다 와야 되겠고요. 스펠링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 중위가. 됐습니까?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He is just a stranger. 그래서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낸다고 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 What is the riddle of his own? 그만의 수수께끼가 뭐냐에 대한 대답. He. What is my name? What is my job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What is my name? Okay. 자, 일단 본문에 있는 것만 골라서 쭉 가고 나서 멀티 되는 거 보겠습니다. He ha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미래 의무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Agree는 to도 밖에 목적 안 되고.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자, 그러면 if you answer correctly, if you answer right, 되겠죠. If you give a right answer, 뭐 그런 거 설명드렸죠. 경용사 올 자리냐? 자, 이런 게 다,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번 과에 중요한 것 중에, 시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뭐 오형식 문장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얘기했고요. 뭐 조건절도 있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도 있다? 이 자리에 형용사 올 거냐 부사 올 거냐 라는 게 육과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를 무슨 씨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되었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5과가 끝나죠? 그쵸? 그럼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도 복습도 해야 되겠지만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육과 단어 3종 세트 중에 최소한 첫 번째는 한글 보고 영어 말하기, 영어 보고 뜻 말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